미국 뉴욕주 2015년 2월 5일 밤 10시 40분 뉴욕 로체스터 피치포드에 한 호화주택에 살고 있는 담씨는 방금 막 일을 끝내고 서재에서 쉬고 있습니다. 이때 서재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누구야? 윽! 의문의 남성은 담씨를 향해 총을 발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담양입니다. 중국계 캐나다인으로 영어 이름은 짐입니다. 그는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코닥과 코닝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2003년 담양은 다이나믹스 이미징이라는 카메라와 모니터에 사용되는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오너이자 CEO입니다. 그의 아내는 담청, 그녀의 영어 이름은 지인입니다. 담양의 아내 담청은 담양의 회사 해외 영업팀에서 신규 바이어를 개척하거나 기존 고객을 상대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담씨의 회사는 급성장하고 담양은 큰 돈을 벌게 됩니다. 담씨 부부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째는 제프리, 둘째는 찰리입니다. 두 명의 아들 모두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생이었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 찰리는 다방면에서 그 두각을 나타냈는데 축구팀에서 활약하면서 학생회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2013년 담씨 부부의 둘째 아들 찰리는 피츠포드 맨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인 코넬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밝고 성격이 좋은 찰리는 사교클럽에서 활동하며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해나가면서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는 반짝반짝 빛나는 완벽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함 속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를 알아차리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2015년 1월 28일 911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제목을 졸랐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오마이갓, 그 사람이 왔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911에 전화를 건 이는 바로 담양의 아내이자 찰리의 어머니 담청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담양이 무력을 행사한다며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담씨의 집으로 출동합니다. 경찰은 담청의 목덜미가 붉게 멍든 것을 확인하지만 상황이 그리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이 남편 담양을 경범죄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담청은 남편이 체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단지 그가 집을 떠났으면 좋겠다고 하죠. 이날의 소동은 남편 담양이 집을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경찰은 이렇게 담씨의 집을 떠납니다. 사실 이날 경찰이 별다른 조치 없이 담청의 말만 듣고 돌아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담씨 부부가 이 같은 일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003년에서 2015년까지 담씨 부부는 911에 수십 통의 신고 전화를 합니다. 아내 담청이 전화하기도 했지만 주로 남편 담양이 전화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담양은 911에 전화해 큰아들 제프리와 아내 담청에 대한 불만을 호소했는데 2007년 11월 큰아들 제프리가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와서 노는 것을 담양이 허락하지 않자 제프리가 아버지 담양에게 대듭니다. 두 사람의 말다툼은 금세 몸싸움이라도 할 것 마냥 거칠어졌고 담양은 아들 제프리가 자신을 때렸다며 911에 신고합니다. 2008년 11월 큰아들 제프리가 음식에 뭔가 이상한 것을 넣었다며 911에 전화합니다. 담양은 제프리가 자기 음식에 이상한 물질을 넣어 자신을 병들게 하려 한다고 주장하죠. 2009년 7월 담양은 아내 담청과 말다툼을 했다며 911에 전화합니다. 아내가 절 할퀴고 때려서 온몸이 상처 두성이에요. 그리고 저보고 집을 나가지 않으면 제가 아내를 때렸다고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담양은 억울하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위에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평소 담씨 가정에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짐작해 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 담양의 아내이자 찰리의 어머니 담청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남편 담양을 상대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에 관해 상담하죠.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이 많아서였을까요? 담시 부부가 싸울 때면 아들 제프리와 찰리는 항상 어머니 담창의 편을 듭니다. 담시 가족이 미국으로 오기 전 캐나다에서 생활할 때 담창은 남편의 학대로 두 아이와 함께 보호시설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찰리는 갓난아기였지만 찰리보다 두살 많은 제프리에게는 그때의 일이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담창이 남편이 자신의 목을 조른다며 911로 신고했던 그날 밤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5년 1월 28일 밤, 담창은 학교에 있는 둘째 아들 찰리에게 전화합니다. 찰리는 대학교에 들어가고도 거의 매일 어머니 담창과 전화 통화를 합니다. 담창은 남편과 싸울 때마다 아들 찰리에게 전화해 남편 담양이 자신에게 한 짓을 빼놓지 않고 아들에게 세세히 모두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담창은 아들 찰리에게 전화해 아버지 담양이 자신의 목을 졸랐다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담양이 곧 자신을 죽일 거라며 두려워합니다. 2015년 2월 4일, 담창은 아들 찰리와 통화합니다. 너희 아빠가 날 죽일지도 몰라. 너무 무서워. 담창이 이렇게 말하자 찰리는 말합니다. 엄마, 문꼭 잠그고 절대 아빠 곁에는 가지 말아요. 어머니 담창과 통화하는 내내 뭔가를 결심한 듯 찰리의 얼굴은 결의에 찬 표정입니다. 다음날 아침, 2015년 2월 5일, 찰리는 학교를 떠나 집에 가기 전 축구팀 코치에게 집에 문제가 있다며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2월 5일 오후 4시, 찰리는 총기를 구매하기 위해 뉴욕주 코틀랜드 월마트로 갑니다. 하지만 캐나다 국적을 가진 찰리는 구매할 수 없었죠. 그래서 미국 국적을 가진 친구 휘트니에게 사냥에 쓰려고 한다며 도와달라고 합니다. 마침내 찰리는 총기를 손에 넣게 됩니다. 밤 10시 무렵, 고등학교 동창 그로스만을 만나 미국을 떠날 거라고 말합니다. 평소답지 않은 찰리의 모습에 그로스만은 911에 전화합니다. 찰리는 뒷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갑니다. 2층으로 올라가 서재에 있는 아버지 담양을 향해 세 발을 쏩니다. 더 이상 아버지 담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찰리는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수도 없이 머릿속으로 그려본 장면이었지만 막상 눈앞에 펼쳐지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직 19살밖에 되지 않은 찰리가 감당하기에 이 모든 일은 너무 벅찼습니다. 냉정을 되찾은 담청은 아들 찰리에게 빨리 짐을 싸라고 재촉합니다. 우리 캐나다로 도망가자. 밤 11시 35분. 두 사람이 짐을 차로 옮기고 있을 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경찰차가 다가오더니 경찰이 차에서 내립니다. 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찰리에게 말합니다. 네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친구가 신고했어. 그래서 네가 괜찮은지 확인해 보려고 왔어. 찰리는 안도하며 답합니다. 전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찰리의 상태를 확인한 경찰은 다시 경찰서로 돌아갑니다. 훗날 경찰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찰리는 매우 침착했으며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다고 진술합니다. 경찰이 떠나자 찰리와 담청은 바로 차를 타고 집을 떠납니다. 2015년 2월 6일 새벽 2시, 제프리와 담청은 나이아가라 폭포 국경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육로를 통해 캐나다로 입국합니다. 그리고 곧 중국으로 떠나기 위해 상하이행 편도 비행기표를 삽니다. 2월 7일, 토론토에서 찰리의 형, 제프리를 만납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중국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2월 9일, 세 사람은 중국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찰리는 망설여집니다. 만약 이대로 중국으로 도망친다면, 나 때문에 엄마랑 형까지 살해 혐의를 받겠지. 세 사람은 고민 끝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2월 9일 오후 5시 13분, 찰리는 대학 사교클럽 친구들에게 메일을 한통 보냅니다. 친구들, 앞으로 나에 대해 어떤 소문을 듣게 될지도 몰라. 혹은 경찰이 너희를 찾아갈 수도 있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절대로 믿지 마. 너희도 곧 진실을 알게 될 테니까. 영원한 밭 찰리가. 미국 집으로 다시 돌아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담창이 911에 전화합니다. 제 남편이 숨을 쉬지 않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사실 담양은 이미 4일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아내 담청은 지금 막 일어난 일인 것처럼 연기를 합니다. 하지만 담씨의 집에 도착한 경찰은 바로 담청의 말이 거짓임을 눈치챕니다. 방 안은 온통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했고 바닥에 묻은 혈흔은 이미 모두 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봐도 범행이 일어난 지 며칠은 돼 보였습니다. 부검의인은 담양이 사망한 지 약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가 지났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담양이 2월 5일 이후부터 자신의 메일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탄환에서 찰리의 지문을 발견하죠. 경찰이 찰리에게 묻자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서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엄마를 지켜야 했어요. 경찰은 2급 살해 혐의로 찰리를 체포합니다. 검찰은 매우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에게는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찰리는 사건 현장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찰리는 친구에게 도움을 받아 범행 도구인 총기를 구입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탄환에는 찰리의 지문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찰리가 대학 사교클럽 친구들에게 보낸 메일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된 후의 일을 걱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 경찰이 찰리를 체포할 당시 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며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합니다. 게다가 어머니인 담청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범행 동기도 충분했죠.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는 검찰의 생각대로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찰리의 변호사는 말합니다. 사건 현장에는 목격자가 없습니다. 총의 방아쇠를 당긴 사람이 찰리일 수도 아니면 사건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사람, 그의 어머니 담청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하나씩 반박해 보입니다. 첫 번째, 범행 당시 찰리의 어머니, 담청 역시 현장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탄환에는 찰리의 지문이 묻어 있었지만 정작 범행 도구인 총에서는 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찰리가 대학 사교클럽 친구들에게 보낸 메일은 발각된 후에 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담청의 죄를 대신 덮어쓰겠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체포 당시 자신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찰리의 말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자백이 아니라 어머니의 죄를 대신 덮어쓰겠다는 각오를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남편 담양에게 학대를 받아온 담청의 범행 동기가 더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단은 해당 사건에 대해 50여 시간이 넘게 상의하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결국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사건을 기각하고 찰리는 풀려납니다.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찰리가 범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찰리의 변호사가 배심원들의 동정심을 자극해 얻은 결과라며 사법부를 비난했고 찰리의 어머니 담청이 범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남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한 남청이 남편을 살해해놓고 자신의 죄를 아들에게 덮어씌운다며 나쁜 엄마라고 욕했습니다. 이렇게 2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2017년 9월, 찰리는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미국으로 입국하던 찰리는 경찰에 체포됩니다. 여러분은 앞서 찰리가 미국 국적자인 친구 휘트니를 통해 총기를 구입한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찰리는 사냥을 하려고 한다며 친구 휘트니를 속이고 총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고마움의 표시로 휘트니에게 현금 800달러와 맥주 한 박스를 주죠. 2년 전 검찰은 찰리를 기소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략을 바꿔 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불법적으로 총기를 구매한 사실을 들어 그를 체포합니다. 거기다 찰리의 휴대폰을 조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는데 완벽한 학생인 줄로만 알았던 찰리가 사실은 뒤로는 학생들에게 약을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8년 6월 22일 재판부는 찰리에게 유기징역 20년형을 선고합니다. 1년 후 찰리는 감형을 받기 위해 검찰과 형량을 거래합니다. 그는 친구에게 총기를 사는 것을 도와달라며 부탁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가 쓴 진술서에 따르면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늘 학대받았으며 찰리는 대학교에 들어간 뒤로는
거의 매일 어머니와 통화하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세세히 들어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어머니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결국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2019년 11월, 찰리는 아버지 담양의 살해 혐의를 인정하지만 그의 감형 신청은 기각됩니다. 그는 현재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찰리는 아버지를 죽인 흉악범일까요? 아니면 가정폭력의 피해자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